유기화학 두 번째 시간은 산과 염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염기 루이스 에시드 베이스나 아니면 그 브렌스드 롤리 산염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할 내용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한 얘기와 산염기의 세기,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산이고 약산이고 그 산염기에 해당되는 그 화합물들을 찾는 것과 그 각종 세기를 어떤 경향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염기의 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별하는 척도로서 KA와 PKA를 가지고 그 산염기의 세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각 분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수소결합이라든지 또는 쌍극자, 쌍극자 인력, 분산력 등에 해당되는 그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루이스 산염기의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루이스 산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자쌍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전자쌍을 받는 것이 루이스 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자쌍을 주는 것이 루이스 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자쌍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루이스 산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또한 루이스 염기는 전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쪽이 루이스 염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루이스 산 염기에 해당되는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실제 문항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가장 좁은 범위로 수소 양이온을 내느냐, 수산화 음이온을 내느냐를 가지고 산염기 정의를 내렸었는데, 브렌스테드 롤리의 산염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주계 또는 H 플러스 수소 양이온 밖계를 가지고 각각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립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 개념보다는 정의가 조금 넓은 개념에 속하게 되고요. 이 브렌스테드 롤리 산염기 개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어느 것이 산이냐 또는 어느 것이 더 강산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에 이게 산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을 내놓고 나서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에 해당되는 즉짝 염기가 과연 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산염기의 척도 즉 강산이냐 약산이냐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루이스가 아니고 브렌스테드 롤리 산염기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산염기 개념 같은 경우에도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쌍을 받느냐, 전자쌍을 주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겠죠. 선생님들한테 제시한 그 자료 3번하고 4번에 보면 루이스 산염기에서 우리가 이 화살표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분 화살표를 표현을 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염기에서 산 쪽으로 전자가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기출 문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구조를 주고 이러한 전자의 이동에 해당되는 화살표를 표현을 했을 때이 출발이 꼭 염기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묻는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